원 중심각 원주가 그리고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삼각비 원과 현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중학교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. 먼저 원의 중심 O, O'를 연결하게 되면 현 AC를 수직으로 2등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중학교 내용이죠. 그리고 또한 O, A를 연결하게 되면요. 내가 바로 뭐예요? AC의 원주각이고 그러면 이것이 원주각하고 같은 알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. 네, 이건 다 알 수 있잖아요.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각의 크기 또한 베타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현을 수직 2등분선한 직각삼각형을 보세요.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대 3이었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 길이가 3R, 2R, 예, 3대 2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. 자, 그 다음은요. 삼각형의 외곽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. O-A를 연장하게 되면 바로 이 각은 AOO-삼각형 한 외곽입니다. 그 외곽의 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요. 그리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이라고 했죠. 중학교 내용에서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입니다. 예, O에서 방금 여기 수선을 내리고 보세요. 코사인 값이 3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바로 R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나는 이 루트 2R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자, 우리 뭘 구해야 되죠? 왼쪽에 있는 큰 원의 넓이입니다. 반지름 길이를 3R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 넓이는 9R제곱 파이. 그래, R제곱이 뭔지 알면 되잖아. 그러면 보세요. 내가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? 1이요. 오케이. 그러면 직각을 긴 두 변의 길이가 2루트 2R 그리고 3R, 빗변이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1 이퀄 2루트 2R제곱 플러스 3R제곱. 3R제곱. 예. 이제 뭔지 알았죠? 그러면 선생님 3R제곱이니까 여기 R제곱 바로 찾아낼 수 있고 따라서 원의 넓이는 9R제곱 파이인데 예, 여기서 R제곱의 값을 구해낼 수 있고 값을 대입해보면 17분의 9파이입니다. 라고 해서 간단하게 얻어집니다.